안녕하세요. 오늘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다음은 금강산매경론 제8강 강의 내용의 주요 개념을 정리한 것입니다. 세무는 스스로 새 부처로 돌아가 새 기유를 받아들이고 새 대진리를 따르며 새 해탈을 얻고 새 등지의 깨달음과 새 몸의 묘한 깨달음을 얻으며 새 공집을 들어가 세 가지 유심을 소멸시킵니다. 강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해주시면 포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문은 바로 일심에서 일행을 닦고 일승에 들어가고 일도에 머무르고 일각을 쓰고 일미를 깨닫는 것. 이게 다 금강 참매경론에 나오는 참매경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문은 두 가지 법화, 인화와 법화를 떠나는 거죠. 그래서 이변도 떠나고 이공을 통달해서 이승에 떨어지지 않고 이제를 원흉해서 이입에 어기지 않는 것. 이입이라서는 두 가지로 들어간다고 했죠. 진리로 들어가고 행으로 들어가고 그것은 174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174에 이입이 174 보면은 이입이라는 게 나옵니다. 셋째 줄에 나오죠. 넷째 줄에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시기를 이입자는 첫째는 174페이지에 이치로 들어가는 것이요 둘째는 행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해서 그 설명이 나옵니다. 옆에다 174라고만 적어놓으세요. 이입을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숫자적으로 이제 1에서 2, 3, 4, 5, 6, 7, 8, 9, 10까지 지금 말합니다. 산문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산불에 귀유하여 세부처님에게 귀유한다. 산불도 이 밑에 내용이 나옵니다. 206페이지에 보면은 산불이 나옵니다. 206페이지에.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려면 이 전체를 다 알아야 설명이 가능해요. 206페이지에 보면은 끝으로 둘째 줄에 과만족득불하고 열애장불하고 형상불이죠. 부처님이 설명 아니 저 대력보살이 말했죠. 저녁 시간에 온 분들은 금강 산매경을 못 들으니까 우리보다 복이 좀 적죠. 금강 산매경이 굉장히 중요한 경인데 그게 산불이라요. 세부처님 다른 데는 저런 불이 안 나오죠. 무슨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온만보신 도사나불 뭐 천백억 화신 석가모니불 그런 식으로 나오지만은 여기서는 산불이 첫째는 과가 만족하신 만족 덕불 덕자가 또 빠졌네. 과만족이라는 것은 성불을 해서 본각 시각 그 구경각 그 과가 과대기 원만하신 그런 만족하신 그 덕을 다 이룬 만덕이 원만한 그러니까 시각 구경각을 다 성취해서
만덕이 원만한 부처니까 성불하신 부처님이죠. 예를 들면 노산아 석가모니가 성불하실 때가 과 만족덕불이죠. 두 번째 가서는 열애장불이라. 열애장불이라서는 일체 중생의 본각성을 말합니다. 본래 가지고 있는 진여 열애장, 능엄경의 열애장 묘진여성. 그게 바로 그래서 시심이 직불이라. 바로 이 마음이 부처라는 것은 열애장불을 가리킨 겁니다. 중생이 바로 부처다. 심직시불이다. 마음이 바로 이 부처다는 것이 바로 열애장불이요. 조사 선문에 저런 말 많이 말하지요. 마음이 곧 부처라는 거. 그건 열애장불입니다. 과만족덕불은 성불하신 부처고, 저건 본각을 가지고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부처를 열애장불이라 하고, 그 다음에 형상불은 저게 이제 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받드는 그런 하나의 그 주지삼보에, 주지삼보란 게 있죠? 주지삼보 부처님이죠. 형상으로 만들어진 불상 같은 거. 그래서 스스로 이세 부처님에게 과 만족덕불 바로 부처님과 우리의 자성의 부처님과 또 열의 형상불 그러한 삼불에 스스로 귀의하여 금강경 5가에서는 삼불형이가 총불진이라 해서 거기는 이제 여기와 또 다르죠. 그래서 3계를 받고 세 가지 계를 받는 겁니다. 세 가지 계는 삼취전계. 삼취전계를 받는 거죠. 보살의 삼취정계 세 가지 그 청정한 계입니다. 섭선법계 같은 거, 섭유리계 같은 거 또는 섭선법계, 섭유리계, 섭중생계 하는 그것이 216페이지에 나옵니다. 216페이지 끝으로 둘째 줄에서 셋째 줄까지 아니 끝으로 둘째 줄에서 첫째 줄 나와 있죠? 첫째는 작택멸력의 추연이니 섭유리계요. 보세요. 제껴놓고 216페이지에 다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리를 포섭하는 계요. 두 번째는 본리 정근력이라서 본각의 그 본래 이익 청정한 근력의 거기에서 모은 바 인연 그것은 섭선법계고 그 다음에 가서는 세 번째는 본해 대비력의 연인이 섭중생계다 말이죠. 보통은 삼취계라고도 가고 삼취정계라 가이다고. 보살 계를 부처님의 말씀하신 여러 가지 계가 많죠. 48계, 뭐 5계, 10계, 뭐 250계 모든 계가 다 삼천유유 8만 생 계가 많이 있지만은
개를 집약하면은 세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참치전개라고도 하고, 줄이면은 그냥 참개라고도 하고, 그래서 참치전개를 받는다 말이죠. 섬유리 개라고 하는 것은 유리를 포섭하는 개단 말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일거일동,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다 필요한 그러한 계율들이 섬유리 개입니다. 그건 5개, 10개, 250개 전부 다 섬유리개에 해당돼요. 48개 같은 거. 딱 그건 아주 조목조목 그 부처님께서 전부 다 제정을 했죠. 딱딱 정해 놨잖아요. 그런 것들이 섭유리개라요. 유리랑은 법률같이 어떤 그 계율의 규범을 정해놓은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섭유리개입니다. 유리를 포섭하는 개고, 두 번째 가서는 섭선법계, 착한 법을 깨잡는 거, 착한 법을 거두어서 포섭하는 것은 섭선법계라. 착한 일은 뭐든지 5계 10선 같은 거, 기타 것이죠. 만선, 만 가지 착한 거, 육바라밀이나 모두 다 저런 십바라밀이나 만행, 만덕이 따지고 보면 섭선법계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착한 법을 부처님께서 가르쳤죠, 모두가. 그래서 착한 법을 전부 다 거두어 드리는 포섭하는 계가 섭선법계고, 세 번째는 섭유전계라. 모든 중생을 전부 다 버리지 않고 모든 중생을 다 감싸주고 돌봐주고 모든 중생을 교화하고 구제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섭 유전계라요. 유전계라 하기도 하고 섭 중생계라 하기도 하고. 중생이나 유쟁이나 그건 같은 말이죠. 예? 아까 그것이 몇 페이지라고 말했습니까? 예? 거기는 것이 이제 섭중생계라고 했죠? 섭중생계나 섭유전계나 또 같은 말이요. 중생이라는 말을 유정으로도 말하고 또는 중생이라도 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3대 제를 세 가지 큰 진리를 순응하여 삼해탈을 얻으며 세 가지 큰 진리는 314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3대제가 밑에 보면은 나오죠. 일반적으로는 뭐 속제, 진제, 중도제 그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평등제 또는 것이 저 대각 정지 득제 또 것이 저 해정 무위 행입제라고 나오죠. 314페이지에 제껴 보세요. 네 번째 줄에 가서 나오죠. 첫째는 보리의 도는 이 평등제라. 부등제가 아니다 이제 보리 평등제를 가리키고 두 번째는 대각 정지득제는 사지로 얻는 진리가 아니니까 대각의 정지득제고 세 번째는 해와 정이 다름이 없는 행으로 들어가는 진리는 자평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그런 진리다. 그러니까 그 정해를 합한
그런 진리죠. 줄여서 내가 말합니다. 도리 평등제고, 대각 정지덕제고, 정해를 해자를 먼저 놨죠. 해정 무이행입제. 자세한 설명은 거 가서 또 나올 거니까 대충대충 합시다. 이러다 보면 뭐몇줄 못하고 그냥 다 넘어가요. 그전에는 토만단이라고 정신없이 며칠 동안에 한 3, 4일 만에 투단이라고 애써가지고 못 봤는데 보니까 전부 다 밑에 나왔던 내용들을 알아요. 그전 같으면 다 외웠을 건데 지금은 외우는 총력이 그전만 못 해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 외웁니다. 노트 없이 강의하니까. 몇 년을 해도 노트 없이 그냥 하는 것은 많이 외워뒀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세 가지 해탈. 그러니까 세 가지 큰 진리에 순응해가지고 세 가지 큰 해탈을 얻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다 3자 탄행이죠. 아까는 2자 탄행이고 세 가지 해탈은 312페이지든가 311페이지 한번 보세요. 나올 거야, 아마. 317페이지 끝줄에 보면은 대성 가운데 참해탈 도가 이 일체 무성이니 그 성이 없기 때문에 공이요. 공하기 때문에 그건 이제 311페이지 첫째 줄이 나오죠. 또 공하기 때문에 무상이요. 무상이기 때문에 무작이요. 무작이기 때문에 무구요. 무구이기 때문에 무원이다. 그런 말이 나오지요. 그 참외탈. 참외탈은 공무상 무작이죠. 공무상 무작을 말하는데 여기는 무작보다도 더 말했죠. 무구, 무원까지. 일반적으로는 참외탈을 할때 공무상 무원이라고 그전에 말했었죠. 바로 무원해탈이라고 뭐 다른 데는 공무상
무원까지 나오죠. 일반적으로 무원 해탈 무원인데 여는 부작으로 드죠. 추에도 나오죠. 원효대사 그 해석의 311페이지 다섯째 줄 여섯째 줄 일곱째 줄에 보면은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은 나오죠. 원효대사 해석에 그 망체 성인을 체성을 잊어버린 그런 것을 잡아서 공해탈을 세우고 또 망즉 체상 이문에 가서 무상 해탈을 세우고 또 망즉 채용 이문에서 무작해탈을 세운다. 무작해탈을 영명 무원해탈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는 다 무원해탈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무작해탈로 나오죠. 그게 이제 세 가지 해탈입니다. 왜 저걸 내가 꼭 써야 되느냐 하면은 저걸 써놓고 한번 보세요. 해탈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마음이 공해야 해탈하거든. 마음이 텅 비워야 해탈됩니다. 마음을 비우면은 몸도 잊어버리고 세계도 떠나고 모든 걸 다 자타와 주관, 객관을 다 떠나버리거든. 무라양망이 되거든. 무라양망이 될 때 해탈이 되는 겁니다. 무라양망을 세 가지로 표시를 했죠. 물과 나, 물은 다른 존재고 나는 자기 존재고 자타를 둘다다 잊어버릴 때 그게 공해탈도 되고 무상해탈도 되고 무작해탈도 되죠. 상이 없어요. 아상인상, 중생상, 초자상 같은 것 내놓으라 하는 상, 잘났다는 상, 지식이 있다는 상, 그런 상 같은 게 전부 다 형상을 초월해서 그런 것이 해탈이고. 절에 들어가면 해탈문이 있죠. 일주문 다음에, 천왕문 다음에 해탈문 있죠. 통도사도 보면 해탈문 있죠. 해인사도 해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은 조작이 없다. 자기가 없다. 짓는 것이 없어요. 무위. 무위나 무작이나 같아요. 무작은 바로 무위라요. 함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뭐 분별과 생각을 일으켜서 뭘 하면은 벌써 무작에 어긋나지요. 무작은 마음에 뭘 희망 사항이 없는 거죠. 원이 없는 거. 그래가지고 삼해탈을 얻으며 또 삼지를 등각하고, 아이고 많이 나오네. 이걸 언제 다 해? 삼지를 또 등각한다. 241페이지 한번 볼까요? 241페이지에 보면은 끝으로 다섯째 줄에 등각삼지와 묘각삼신이 부처님은 큰 글씨에 등각의 삼지와 묘각의 삼신이 구식 가운데 교연이 명경하여 모든 그림자 영상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효대사는 그 밑에 이제 해석이 두어장 나가지요. 그게 이제 등각삼지라요. 등각에 대한 삼지. 그런데 242페이지까지 나가죠. 그게
원로대사 것이 저 해석은 242페이지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등각삼지입니다. 241페이지 제일 끝줄에 보면은 원효대사 해석으로 보면 더 알기가 쉽죠. 예? 241페이지 끝줄에 등각의 삼지를 곧 나타냈으니 나오죠? 어떤 것이 등각삼지가 되냐? 첫째는 백겁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아신 것 같이 대답을 하시는데. 예? 등각삼지가 뭔가? 백겁이하고, 또, 그 다음에 천겁이하고, 그 다음에 만겁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등각보살은 미륵보살 정도가 지금 등각보살입니다. 아직은 부처가 못 되었죠. 용 못된 이무기 같이 이무기도 주운 용은 용이죠. 용은 못 되었지만은 용곧될 이무기 같이 이제 부처는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은 부처가 곧 되실 십지 위에 등각이요. 십지 제 십지를 등각으로 말한 경도 있고, 제 십지를 넘어서 성불하기 직전에 그 자리가 등각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각과 같다는 뜻이죠. 묘각, 정각과 같다. 등각이란 말은 이 부처님을 정각이라고 그러죠. 정각이라고 하고, 또는 부처님을 묘각이라고 하죠. 석가모니는 등각이 아닙니다. 정각, 요각과 비슷한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등각이라고 한 겁니다. 이 각이란 말은 정각, 요각, 부처 각자리죠. 구경각, 구경각과 같은 그러한 등각의 세 가지 경지를 말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원효대사 해석에 보면 자세히 나오죠. 영락경에 나온 거. 그 금강 유정을 성취한 금강의 보살, 바로 등각보살은 대원력으로서, 큰 원의 힘으로서 수명을 100겁 동안 살아요. 오래 살아야 도도 닦기 좋잖아요. 빨리 나왔다고. 우리는 뭐 몇십 년 살다 죽으니 공부도 할 여가도 없어요. 그런데도 공부 부지런히 안 하거든. 공부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잖아요. 언제 잠자고, 언제 일하고, 언제 좋은 일 하고, 나쁜 일도 겪고 하면서 공부할 시간도 별로 없잖아요. 적어도 몇백 겁을 살아야 공부도 할 만하죠. 용수보살은 700년을 살았습니다. 용수보살이. 그러니까 용수보살이 돼가죠. 인도에 용수보살은 제2석가라고까지 하거든. 초집보살인데. 지식이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박람박시 해서 인도, 중국, 전 세계를 망라해서 고금의 석가 여인은 용수보살처럼 많이 책을 많이 보고 경도 많이 알고 지식이나 모든 것이 가장 뛰어난 것이 용수를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용수는 제2석가요. 8종은 초사요. 삽산조사 가운데도 용수가 제14조고, 선종에도, 밀교종에도, 진원종에서도 용수를 제일 숭배하는 초사고, 천태종이나 하암종에서도, 천태종 같이 법화종에서 용수를 제일조로 숭배하고, 하암종에서도 용수보살의 하암경을 용궁에서 가지고 나왔다고 해가지고, 하암종에서도 용수보살을 가장 숭배하죠. 삼론종이나 기타 모든 종에서 용수보살을 그렇게
팔종의 조사로 숭배합니다. 그분이 70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많이 알죠. 남이 모르는 화엄경도 알아가지고 세상에다 전했지 않아요? 그렇게 수명을 100겁을 머물러 가지고 1000가지 산매를 닦아요. 백천산매를 닦는데 그래가지고 금강산매에 들어갑니다. 이제 등각보살이 들어가는 그 산매가 금강산매거든. 금강산매는 등각보살과 부처 그 경지에서 이루어서 그 수용하는 그 산매가 금강산매입니다. 수능음산매하고 금강산매는 성불하신 부처님과 성불 직전의 등각보살이 수행하는 법이라요. 우리는 그냥 소승 것이 산매 사선팔정도 익히지 않고 단박에 지금 금강산매 경을 익히니까 굉장히 높은 데 뛰어 올라버렸죠. 수능음 산매경은 것이 저 능가경 옆에가 붙은 거에 바로 수능음 산매경이라요. 그래가지고 백겁이란 말은 백겁 동안을 수명을 가지고 부처님의 그 금강산매에 들어서 천산매를 닦았죠. 그래가지고 일체 법성, 이제 일체 일합상을 다 통달해서 부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처님 닮으려고 이제는 같을 등자든 부처님과 같으려고 부처님을 닮아서 부처님과 비슷하게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러한 분이 제10지를 초월한 그 보살이 등각보살이요. 그래서 백겁 동안 수명을 연장해가지고 수명을 백겁 동안 세상에 살면서 1000가지 산매를 닦아서 금강산매에 들어가는 그 경우를 백겁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00겁 동안 또 수명을 1000겁을 세상에 살면서 부처님의 유후를 배워요. 부처님과 같이 행주자와 어묵동정 부처님의 일거일동을 다 낱낱이 배워야 되죠. 합창단에 가서 어디 가서 공연하고 행사할 때 합창단 한번 써먹으려고 맨날 며칠 연습하죠. 예? 1시간 연습해도 잘안 되죠. 며칠을 연습해야 되듯이 부처님이 되려면 적어도 1000겁 동안을 부처님의 유후를 배우는 거예요. 부처님의 일거일동 합창단이 그 합창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행을 배우고 부처님의 도장에 앉아서 마구니를 다 항복받아요. 천마, 귀마, 음마를 그것을 세 가지 마귀를 악마를 항복받을 때가 수화 항마상처럼 그때가 천겁이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겁이는 이제 수명을 만겁 동안 머물러 가지고 부처님으로 이제 화현을 해서 성불을 해요. 그래서 옛날 부처님과 똑같이 그 항상 중도 제일이제 중도 법을 행하면서 정멸락, 그런 열반락을 수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만겁이요. 그렇게 해서 등각의 산지라요. 등각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삼신을 묘하게 깨닫고, 그건 알겠죠? 삼신은. 사람이 나면은 삼신의 공들이죠? 불교가 세상을 지배할 때, 국교가 될 때는 신라 고려 때, 이조 때까지 전부 다 불교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사람이 나면은 삼신의 공월들이에요. 이 세상에 나온 사람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서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 때를 빌고, 어머님 전 살을 빌고, 실성님 전뭐 목숨을 빌어서 이 세상에 나왔다고 회심곡에 나오죠? 그래서 서가열의 공덕으로 한 것은 서가열의가 내나 삼신불이거든? 그래서 서가열의 부처님의 공덕으로 이 세상에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나왔다 해가지고 삼신의 공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청정법신 피로자나부라고, 원만법신 노사나부라고, 또 그것이 저
1100억 화신 석가모니불 이 밑에 다 나온가 그런 것은 아니까 뭐 할 것이 없고 법신하고 보신하고 화신하고 밑에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공추에 들어가고 세 가지 공추에 삼공추에 들어간다 말이야. 삼공은 우대기 속에 들어가고 삼공추라는 것은 164페이지에 또 보면은 나올 거예요. 이건 내가 찬이라고 욕받습니다요. 일부러 다 지적해 드리려고. 164페이지에 보면은 어떤 것이 삼공인고 나오죠. 끝으로 셋째 줄에 보통은 삼공하면 아공, 법공, 구공 하는데 여기는 그런 식 삼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한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아공, 법공, 구공이죠. 여기서 금강 삼매경에서 삼공이라는 것은 삼공이라고 한 것은 공상도 또한 공했고 공공도 또한 공했고 소공도 또한 공한 거. 아주 깊죠. 공한 것까지도 공했고 공한 것 그 능공과 소공이 다 공한 거. 그게 이제 쓸 것도 없죠. 그대로 그냥 보세요. 그게 이제 삼공치에 들어가가지고 삼류의 그런 것 삼류랑 요깨 새끼죠. 무새끼 삼류를 다 없애는 거죠. 삼류 마음을 없애느니라. 그런 것은 적을 필요 없습니다. 밑에 보면. 그런데 여기에 꼭 다 나온 것은 아니요. 쉬운 것은 어찌다 안 나온 데도 있어요. 이 경문에 다른 일반 것이기에도 경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삼자의 법문은 끝났고 삼류란 말은 욕개새끼 무새끼요. 삼계의 마음 삼계에 집착한 그 중생의 분별심 중생의 번뇌의 마음을 없앤다 그 말이요. 이 마음은 바로 혹심이라요. 삼계의 혹을 삼계에서 끊는 그 마음을 삼계의 혹을 멸한다 그 말. 멸함. 견옥 사옥 수옥 모두 닦잖아요. 욕계의 혹과 색계의 혹과 무색계의 혹을 다 혹이라는 것은 번외 아니요. 그걸 끊는 겁니다. 없애는 거요. 그것이 삼유 마음을 없애는 것이고 사문이라고 하는 것은